있습니다. 자, 다음에 28번 문제 보자. 자, 두 날 밤 이후 잠 없이 잠 안 자고 이틀 밤을 샜네요. 그죠? 그녀는 블랭크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N면 키핑이거든요. 그러니까 P를 유발하겠죠. 그런데 체인징 시그널이 없다면 그냥 뒤에서 패러프레이즈가 오는데요. 근데 incapable이라는 IC가 있죠. 빨간색 들어가야지. 그러면 exhaustion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exhaustion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노력이죠. 노력. 그치? 우리가 exert라고 하면 능력이나 힘 따위를 발휘하다래요. 뭔가를 힘을 내서 하는 게 exert라는 얘기죠. 그러면 exertion 할 수 없었어요. 행동할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요런 게 블랭크 안에 들어가야겠네요. 슬로우기시죠. 느린, 굳든, 활발치 못하는 점. 슬로우 기시다. 슬로우기시. 됐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힘들어라. 한번 움직일 때마다 천천히 기억하시죠? 슬로우 기시. 그래서 느린 굳든 활발치 못한. 솔루벌이 있는데 솔루벌은 우리가 솔루가 붙으면 SOL이 붙으면 얘는 릴리즈의 뜻입니다.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썰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썰고 하면 뭐야? 풀어주는 거니까 해결하는 거죠. 문제 푼다. 문제 해결한다. 그치? 그리고 또 뭐가 풀어주는 느낌. 예를 들면 이 솔루벌은 풀어질 수 있는 이죠. 그치? 풀어질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이에요. 풀 수 있는. 그쵸? 풀 수 있어. 그러면은 뭔가 고체를 풀으면 녹겠죠. 녹는이란 것도 있겠죠. 그치? 그건 왜 녹는가? 풀어져서 녹는 거예요. 그럼 메타포로 어떤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 가능한이라는 것도 있죠. 해결 가능한. 그치? 녹는은 좀 화학적 용어로 가용성의라고 하죠. 물에 녹는 걸 가용성이라고 하고 기름에 녹는 걸 지용성이라고 하죠. 디솔루트, 우리 풀다라는 어근에서 중요한 게 디솔루트가 있습니다. 자, 기스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솔루는 릴리즈죠. 그쵸? 어? 풀어져서 멀리 가버렸네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단단히 마음먹었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2주일이 지나고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반도 안 지났고 앞으로 할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 드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풀어져서 멀리 가버려서 저기 PC방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방탕하게 되는 거죠.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방종의 이런 뜻이에요. 타락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음이 멀리 풀어 헤쳐져서 방탕해진 모습을 생각을 해야겠죠. 아, 솔이나 솔은 이렇게 릴리즈 풀어지는 느낌이구나. 스캡티컬은 회의적이란 뜻이고 서티리컬이 있네요. 서티리컬 얘는 풍자의 비꼬는 이런 뜻이죠. 서티리컬 풍자의 비꼬는. 오케이. 선생님, 그 exertion이 그 노력이랑 또 다른 뭐 행동
노력, 행동 이런 거죠. 발휘 이런 거죠. 그냥 능력이나 힘 따위 발휘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움직일 수 없었다면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나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노쇠한하면 디크래픽이죠. 자, 요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티끌에 픽 쓰러지는 거예요. 티끌이 뭔지 알죠? 티끌. 티끌. 티끌이 딱 때렸어. 아, 픽 쓰러져. 그 정도로 약한다는 얘기예요. 약한이라는 의미도 돼요. 티끌에 픽. 됐죠? 티끌에 픽 쓰러집니다. 옛날에는 50이면 할아버지였죠? 그쵸?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신이 되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냄새 나죠?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썩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가 나오잖아. 그럼 손자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냄새 난다 많을까봐 매일 사과하시는 거야. 대단하시죠? 그치? 여러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샤워하고 안아주셔서 냄새 나서 안 올까봐. 신이 되니 냄새가 나요. 신아이. N-I-L-E-R. 신아이. 신이 되니 냄새가 나요. 세미센트. 센트. 센트 냄새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센트가 엄이라고 그러죠? 엄이. 글이 마지막에 붙어서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상태를. 그래서 신이 되니 냄새가 나요. 이러면 되죠. 세니센트. 신이 되니 냄새가 나요. 신이 되니 신내가 나요. 신아이. 그리고 나이 먹으면 좀 이러죠? 이런 걸 뭐라 그래? 특징세라고 합니다. 그러죠? 저런! 벌써부터 특징세가 있네. 저런 벌써부터 증세가 있네. 이러한 것들이 다 노쇠한입니다. 노쇠한. 저런 특징세가 있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로 지목받고 있는 게 노인 문제예요. 고령화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학을 제로컬러지라고 하죠. 얘가 노인학입니다. 노인학.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는 뭐 아까처럼 말 많음 하면 체키, 워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제 제가 쓰는 어휘들은요 다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야. 최근에 특례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차이가 워드스마트 수준이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얘기하는데 문법은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5개 나오는데 문법은 6년을 공부하면서 어휘는 문법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어휘는 왜 따로 공부 안 하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워드스마트 이상 10만 단어 수업이 있어요. 토익 어휘 수업은. 그래서 1시간 반씩 월수금을 수업을 했을 때 2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만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9번. 자, 이번에는 논란. IC가 뭐냐라는 얘기야. 지금 뭐 배웠죠?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IC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논란, 언쟁, 모순의 의미를 가진 표현들도 IC입니다. 자, 보자. 역할은 컴피티션, 경쟁의 역할은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 히어러클리가 있는데 히어는 스티브 뜻이에요. 스티브의 그림입니다. 히어는. 그래서 어느 히어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서 투저 들러붙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딱 들러붙는 거야. 이해 가죠? 그쪽으로 가서 딱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물론 이제 어디 어디에 이 AD가 2라는 어근이니까 주로 2의 전치사와 콜로케이션을 이루겠죠. 어디 어디에 들러붙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고수하다. 뭔가를 지키고 고수하는 거죠. 스틱 투, 어드히어 투 유어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하면은 너의 최초의 목표를 고수해라, 지켜라, 유지시켜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 태어날 때 안에 들러붙어서 나온 거니까 타고난이란 뜻이죠. 내재적인이란 뜻이야. 본질적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정치 시스템의 경쟁이라는 역할은 본질적으로 블랭크한 역할입니다. 됐죠? 본질적으로 블랭크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당이죠. 폴리티컬 파티. 다른 정당은 종종 어블리지드 투. 아, 요거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얘는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답니다. 뉘앙스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야. 자, 기본적인 거 가볼게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달달. cannot help ing죠. 그렇죠? cannot help ing. help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help가 돕다라는 뜻일 때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막다라는 뜻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잖아. 그래서 막다라는 뜻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cannot help 동명사가 됩니다. cannot help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 cannot help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를 쓸 때는 동명사를 써야 돼요. 투부정사를 쓰고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를 써야지 투부정사를 쓰면 안 돼. 알았죠? 딱 예외가 있어. 딱 두 가지 경우가. 그게 첫 번째,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죠. 이 choice 대신에 alternative 써도 돼요. 대체 대안이죠. 두 번째는 be about 투부정사입니다. 얘는 뭐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be on the point of ing. point 대신에 at. at. 맞지? 예. 칼날. 아. 막 엣지 끝부분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출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버치. 브링크. 온더 브링크 오브 ING. 온더 버치 오브 ING. 온더 엣지 오브 ING. 온더 포인트 오브 ING.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또 조금 어렵게 쓰면은 온더 트레스홀드. 트레스홀드가 문턱이에요. 문턱 위에 있다는 얘기는 막
나갈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문턱이 있다는 얘기나 문지방이라고 하죠. 트레스홀드 이런 것들이 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요 두 개만 전치사 다음에 투구정사 씁니다. 전치사 다음에 투구정사 써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예외가 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그리고 이때 but은 무슨 의미죠? except의 의미죠. 제외하다.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뭐 I 저기 뭐죠? Nobody, nobody but you. 그쵸? 이때 but이 뭐야? except의 뜻이잖아. 자, 또 같은 말이 he from I인지는 keep from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삼가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하는데 keep from ing 뭐뭐 하는 것을 삼가다 abstain from ing refrain from ing 이렇게 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런 것도 납니다. restrain은 뭐냐? 얘도 삼가다라는 뜻인데 같은 말인데 얘는 타동사입니다.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삼가다 abstain from ing, refrain from ing, 그리고 restrain 이렇게 외우는 거죠. 얘는 타동사야.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 restrain은 혼자만 쓰면 바로 이제 뭐 하는 것을 삼가다 명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삼가 할 수 없는 거죠. cannot keep from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지금 다 이게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 두 개는 뉘앙스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하나 더 있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There is nothing for it. For야. for it, but 투부정사. 투부정사입니다. 이것도 독해할 때 잘 나와요. There is nothing for it, but 투부정사. 내일은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구나. 생각 헬프 버동사원형 해븐 어 초이스 버투 부정사 해븐 어 얼터너티브 버투 부정사 캔낙 키프로 바이엔지 데어리즈 너스 포이 버투 부정사 비 어블리즈도 투 부정사 비 포스도 투 부정사 이렇게 외워야죠. 여기 있는 단어를 다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무식하게 공부하세요. 이런 거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비 어바웃 투 부정사 비 온더 포인트 오바엔지 엣지